뭡니까 그 치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래 치우세요. 그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아니 말고 저 아래 그런데 가서 하랑 그럽니까. 지진 안 오는다 이거 말이 있어. 그 나도 이게 어디 그 가서 지진 안 온다 아닙니까. 아 무슨 말인 거 하고 싶은데. 야광봉 아줌마는 알아서 멀찍이 피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니 이거 저 도망가잖아요. 여기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저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심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 노린산 가서 저까지 지금 정해놨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도 그러네요. 가서 해도 진짜 지나치게 너무한다. 맛뱅이 하나, 자, 둘. 자, 맛뱅이 주시고요. 잠깐만. 이동규 씨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주시에서 4,600만 들었답니다. 4,600만 한번 들었습니까? 관광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담배하고 쌓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축제를 하고 있었다. 한쪽에선 데모를, 한쪽에선 측정을.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야겠습니다. 데시벨리 사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버가 좀 오케이. 그 표가 3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가시고 있습니다. 시청에 잘한다고 하지만 글로벌 축제를 하지만은 개축제요. 손님이 안 온다 아닙니까 지금 개축제 대표도 아닙니까. 보세요. 이모야 이모야 삼촌아 잠깐만 잠깐만 아담 봐. 인기가 없네요. 아 인기 있습니다. 네? 맛있고 잘 가지고 하니까 신비의 밤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 로고가 나오니까. 네. 맛있어 맛있다. 신비의 밤 아닙니까. 햇바위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두 봉다 5,000원인데 어디 여기 있노? 자, 하나. 두 개 5,000원. 동가가야지 일어나. 마스코마야 고마워. 그런데 예, 이모 잠깐만 쉬시가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 카메라 던지 MBC 사진 찍는다. 일어 와, 이모야. 사진 MBC 너 일어 와, 받아. 자, 맛보기. 형이 오라니까. 근데 맛이 그거 보고 보지 말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기 사는 돈도 내고 얘 그래 찍지 얘 한 살 두 개 5,000원 주니까 보다는 거 보여줘야지 보다는 거 보여줘야지 그래 그래 그럼 올 때 사 있어 이 그럼 올 때 사 있어 이 단밤하재 영업 전략은 이모 고모 숙모다 모든 촌수를 동원한다 뜻한 바가 있어 단밤 업계에 투시한 지 언 9년. 주로 도로가가 그의 주무대. 1년 중 뭉칫돈 만질 때가 있었으니 바로 유등축제이긴 한데. 제가 9년 동안 다니겠는데 제일 늦게 3시 반에 문을 폈습니다. 3시 반에. 항상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어. 돈을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암학으로 해가지고 어른들이 일본 밤에 합니다. 옛날부터 한 7, 80년 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다 갔던 몸 마음이거든. 14, 5년 전에 왔어요. 그래, 이거 노점화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 두 개를 다 했어. 한 개 뜨거 먹어라. 맘집에 쎄했는데. 어머니 엄살에 맞서는 단밤하재 입담. 여러분, 잠깐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로 유혹. 팔길을 붙든다. 단밤하재에게 특유의 너스레가 있다. 이모 쥐똥만 하네. 누구 코에 붙이 끼고. 많이 파세요. 사무야 많이 팔지. 사무야 많이 팔지 아니다. 그지? 와모아. 자, 와모아. 이게 얼마예요? 예, 도망다 놓쳐내. 사람이 없을 때는 항상 깔아주시더라고요. 한 개 더. 한 개 얼마예요? 근 10년 장사에 이처럼 안 되는 때가 없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맛을 보고. 맞아, 맞아. 여기, 이쪽아. 엄마, 이쪽아. 어진다, 어진다. 빨리. 제대로 쟁물은 못 들어. 맛을 보고. 예. 그래, 방울 살까, 아이가? 받아주세요, 사장님. 하나. 아니다, 이거. 내 버리시고. 어진다, 어진다. 어진면 우리 장사한테 에러들이 많으니까. 그냥 갑니까? 사장님, 맛있잖아, 얘. 하나 사가시죠. 받아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한 개 더, 와모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주밤 진짜 맛있네. 맛이 짱이네. 맛이 최고. 아니야 이거 중국에서 나온 밤인데 중국산인데 이거. 아 그래요? 아니야 네. 아니야. 맛있네요. 국산이야.
아니야, 아니다, 중국산이다. 예? 전에 대결 축제할 때도 밥 이거 중국산인데 똑같아요. 슬슬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축제 밤은 깊어가는데 행락계 구경 한번 어렵다. 그나마 붙은 손님은 밤 시식만 하고 껍데기만 남긴 채 간다. 그러라고 준 밤이 아닌데. 그렇게 그들은 단속 직전에 마지막 평화를 누렸다. 아니 근데 너무 손님들에게 막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지금 30분 넘이라는데 큰일 난대요. 부산에서 진주까지 끌고 온 리어카 값은 해야 될 텐데 무심하게 날은 깜깜해진다. 이제 야간이 되기 때문에 안경 받고 씁니다. 있는데야. 우리는 그걸 모르지. 장어집 그 돌아가면은 예. 저쪽에 장어집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일본에서 거의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 치우세요. 그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저는 제가 말을 안 들은 건 맞는데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애착이 밀려가지고 너무 장사 작년에 비해 너무 못 풀어가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뒤에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아예 내려와서 이어서 한다 아닙니까 같이 예. 그럼 장사 안 돼서 나갔어요. 장사 안 돼서 나갔었는데 내 위에 있다고 또 내려 뒤에 또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내 위에 안 간다 아닙니까 내가. 예. 단밤 아저씨의 항의는 축제 무심한 일상에 묻히고 야광봉 아침에도 씁쓸하긴 마찬가지. 유료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이야. 진주시는 유료로 32억 벌고 단밤 아재는 작년 반도 못 벌고